나는 누구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지? 이곳은 내가 답을 찾았던 곳. 건물은 폐허가 되고 옛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역사에는 애도의 노래가 가득한데, 묻혀버린 과거 속에서 익숙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곳은 존재했던 세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허황되지만 진실로 가득한 곳. 나는 과거로 돌아온 첫 번째 사람. 이곳의 아이다는 여전히 푸르르다. 나는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있을 공식 잊혀진 모든 생명들. 죄송합니다. 아직 마주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직접 재앙을 겪었던 피해자들. 모두가 여기 있다. 그리고 진실도. 에스페리아 카를 사령관은 벨라의 옴니엄 기술 기업 대표와 함께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건 격변의 시대. 지나온 과거,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나아가거나 뒤처지거나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곳에 온 목적은 잊지 않을 것이다. 세계 그 아래로 향하는 길,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널 찾을 때까지.